얼마 전에 아빠 드리려고 이거를 샀는데 Unsalted Mixed Nuts. 아버지가 견과류 먹는 거 너무 좋아하셔서 이 기회에 이거라도 선물해 드리려고 들렸습니다. 그쵸? 그 뭐야? 야, 그걸 언제 다 먹는 거야? 나 사왔어. 이 기회에 하나 사다 드려야지 해가지고 엄청 많은 거 사왔어. 너무 많다 야. 원래 아버지 수술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좀 더 완벽한 수술을 위해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수술을 한다고 해요. 저기서 또 많이 적적하실 텐데 얼른 수술도 잘 끝나서 퇴원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반미스트 우리 피가 되었어요. 지금은 팔도 불짬뽕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도 불짬뽕 영상을 만들게 돼서 그걸 사러 가는데 과연 여기 팔라나? 모르겠네. 불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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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짬뽕. 어? 있다. 나는 잘 안 파는 줄 알았는데 많이 팔고 있네. 이 동네에는 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있어서 그런지 앰뷸런스가 자주 다녀요. 이번에는 미각왕 고장금 컨셉으로 팔도 불짬뽕 영상을 찍는데 오늘 한복이 필요할 것 같아. 항상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이 맞춤대여집이 눈에 보였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너무 예쁜 한복은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옛날 스타일이 필요한데. 네, 안녕하세요. 이거 신고 들어가야 되네. 네. 사극에 나올 만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혹시 낼 만한 게 있을까요? 요거. 아, 요런 거? 오. 어머니 역할로 이 한복. 그리고 할머니 역할로 이 한복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누가 입을 거예요? 체격이. 제가 입을 거예요, 근데.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좀 비싸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아니, 여자 한복은 내가 살다가 처음 빌려보네. 너희 모자는 잘 어울리나요? 어머니, 제가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성희도 블로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왔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꽤 서울에서 와우. 서울에서 그래도 꽤 먼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오늘 성희랑 같이 봄을 맞아 봄 옷을 장만하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과연 장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싼데? 잘 어울려? 그러네. 비싼 옷. 비싼 옷. 얼마지? 이거 완전 예뻐. 맞아. 여기가 예뻐. 여기 예쁘네, 여기. 가자. 끝이야?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팬필드에서 옷을 하나 사서 바로 입었는데 4만 원인 줄 알고 샀는데 8만 원이었어요. 오늘 와 오늘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추워. 춥지? 많이 춥네요. 그래서 일단 쇼핑은 차치하고
프레츠를 먹으려고 섰어요. Until end. Best pretzel. Best pretzel in the world.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지 줄을 엄청 서 있습니다. 냄새 고문만 당하고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맛있게 먹어. 기름져. 성희가 하도 쫄라서 회전목마를 타게 됐습니다. 와. 성희가 너무 쫄르네요. 이거? 오빠 이거 타. 응.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 되십시오. 아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타는 거야. 성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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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네. 재밌어? 네가 그렇게 원하던 회전목마 타니까 좋아? 재밌었다. 성이랑 처음 타보는 회전목마. 그런가? 그렇지. 진짜네? 블루문. 미국에 있을 때 처음 마셨던 맥주인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먹으려고 찾았지만 블루문은 이상하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조금씩 쟁여놔야 돼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그냥 춥다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프레쉬 맛있다는 얘기랑 프레쉬 맛있다는 얘기랑 그래도 이렇게 옷도 좀 사고 성희도 옷 사고 돌아가서 우동을 먹고 다시 돈가스도 먹을까? 돈가스도 먹어. 그래 우동? 그래 우동 회복을 합시다 우리. 그럽시다. 당도 좀 떨어졌네. 어 그럽시다. 왜? 여기가 거긴가? 여주휴게소 맞다. 맞아? 디트몬스타를 놓고 갔던 휴게소. 혼자 어디가? 우주 휴게소에서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같이 우동. 우동 먹어.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맛있는 음식들을 휴게소에서 먹을 거예요. 춥지? 173번이요. 고맙습니다. 짜잔! 와, 이거 대박 크다. 좀 먹어봅시다. 핫도그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뭐 먹을래? 핫도그 이거 훗바 들어가. 훗바. 훗바. 고맙다, 훗바. 훗바인가? 핫바인가? 훗바예요, 훗바. 어떡해? 딸꾹질이 멈추지가 않아. 갑자기 추워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의 여주 나들이는 마무리 됐고 오늘은 블로깅을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해요.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 그럼 see you later. Bye bye. 안녕 해줘. 안녕. 안녕. 뚜루루루루룩.